이스라엘의 원수, 나만, 시리아의 군대 장관 나만. 나만이 자기가 그렇게 괴롭히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한 어린 소녀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인님을 고쳐주실 텐데요. 이야, 이게 놀라운, 이제 놀랍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얼토당토 않는, 그렇게 말할 수가 절대 없는, 잡혀왔잖아, 억울하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개심이 하나도 없어. 정말 이거는 전혀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그 어린 아이의 말을 받아들였어. 그게 이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그래. 저 아이의 말대로라면 하나님은 내가 이때까지 바라던, 만나고 싶어 했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 이거는 신학적 뭐 박사 얘기도 아니고, 이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의 얘기도 아니고, 정말 천진난만하게 그렇게 믿고 있어. 그 남한 장군도 그 아이의 말을 믿고 결국은 왕에게 같이 가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왕도 그 남한 장군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가봐야지 하고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왕이. 누구한테 편지를 보냈냐고 하면 이스라엘 왕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네. 편지 내용은 이스라엘 왕이 볼 때는 이건 웃기는 편지예요. 나의 군대 장관 나만을 보낼 테니까 잘 안내를 해주세요. 그래서 선지자 엘리사에게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편지를 보냈어. 근데 이스라엘 왕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낫게 하실 리가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이제 그렇게 얽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와서 그러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많은 수많은 문둥이가 있어도 한 사람도 치유를 받지 못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다 하나님은 내가 전생에 우리 조상이 죄가 많아가지고 벌 받았어. 하나님을 철저히 조건적으로 무서운 분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맨날 도망만 가지, 예,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는 없죠. 자, 그래서 아람 왕이 이르되 나만에게 이르되 가봐라,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낼 것이다 하더라. 그래서 나만이 이제 떠나면서 은 10탈란트와 금 6천 개와 의복 10벌,
그 당시에는 의복을 만드는 기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의복을 하는 게 완전히 수작업이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막대한 돈을 가지고 갔어.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간다. 이런 식이요. 그렇죠? 그 나면 뭐예요? 선물을 줘야지. 예, 선지자 엘리사한테 이런 거를 믿음이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과연 낫겠구나. 나 같은 놈도 낫게 해 주시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물을 줘야 될 필요가 있지. 가족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자,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병 고침을 받도록 여러 가지 잘 돌봐 주시옵소서 하였더라. 왕이 이 글을 읽고 뭐라 그러는지 보세요. 이 글을 읽고 자기 옷을 막 찢으면서 이러대요. 예. 네. 아, 이놈의 아람 왕, 어? 이게 또 트집을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병이 날 리가 없지. 이스라엘 왕의 생각은. 아, 맨날 이스라엘 쳐들어오고 죄가 많은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만의 병을 고쳐줄 리가 없지. 그러면 이건 뭐다? 이건 트집이다. 병안날 거는 뻔하고, 병안 나면 왜병안 낫게 했냐? 어? 병 낫게 좀 해달라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또 트집을 잡고 또 전쟁을 걸어오고, 이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그런다. 라고 생각하면서, 큰일 났구나 하면서, 막 옷을 찢고, 그런다. 그러면서,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러면서,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어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라. 이제 이스라엘 왕이 자기 신하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아람 왕이 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고 이런 편지를 보내고 이 나만을 보냈다. 전혀, 자, 이 이스라엘 왕은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게 안 하게. 맞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착실하게 신앙생활 하죠. 그런데 그 어린 소녀나 나만의 신앙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 전 세계 대한민국에 기독교인이 많죠. 신앙이 다 달라요. 같은 기독교지만, 같은 하나님이지만. 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고 함을 하는 소식을 듣고 왕에게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아니,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고치겠다는 얘기예요. 고쳐주면 자기는 그 엘리사는 누가 보낸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엘리사는 나만 만나기도 전에 나한테 보내세요. 내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는 나만의 병도 고칩니다. 그리고 드디어 내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는 것을 나만이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만은 자기 같은 그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는 그런 사람도 병을 고쳐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는 뜻이죠. 그랬더니 왕이 이제 나만을 엘리사한테 보냅니다. 나만이 예 말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엘리사 집에. 엘리사는 어떤 그 왕이 있는 곳에서 좀 떨어진 시골에서 살고 있었어. 엘리사의 집 문에 섰습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사가 그 심부름꾼을 엘리사가 직접 안 나와요. 심부름꾼을 그에게 보내 나만에게 보내 이르되 뭐라 그러냐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들어가서 씻어라. 그렇게 되면 네 살이 피부가 회복되어 깨끗하게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뭐, 낫고 싶어? 그러면 뭐 좀 가지고 왔어? 보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먼저 내놔봐. 돈 가지고 있으면 돈 내놓고. 그게 이제 조건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조건은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전혀 걷지. 그냥 어디 가서 그 강이 있었는데, 요단강. 그게, 저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일곱 번만 씻어라. 그러면, 낳는다. 나만은 시리아 사람이에요. 시리아는 산도 큰 높은 산도 있고, 예, 나무가 울창하고, 그래서 강도 있는데 이 요단강은 강 같은 강이 아니에요. 강치고는 제일 찌질한 강이 요단강이에요. 우리 뭐 찬송가에 뭐 요단강 건너기 뭐 했었는데, 가보면요, 요단강은 강 같지 않은 강, 뭐, 개천 같은 강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시리아에는 산도 높고 하니까 계곡이 멋있을 거 아니에요. 아름답고. 그래서 강들이 다 멋있어. 근데, 아니, 강물에 씻으려면 시리아 강이 훨씬 더 멋있고, 그런데 거기서 씻지. 요단강에 들어가서 일곱 번을 씻어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그래서 요단강의 요단이라는 말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물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 일곱 번을 씻어라. 라는 하나의 상징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사랑을 다 복받으라. 그러면 유전자가 회복돼서 문둥병이 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턱 했는데, 나만이 노했습니다. 열받아 버렸어. 왜 열받았게? 열받아서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대. 가자! 하고 지금 이제. 그리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물러가며 이르되. 왜 물러가냐? 왜 열받았냐는 이유를 여기다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에는 그 엘리사가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그 엘리사가 직접 나한테 와서, 내게로 와서, 그리고 내 앞에 서서, 그렇죠? 서서. 나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여, 나만이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문둥병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이 자식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 신분군을 보내가지고, 뭐, 이런 시시한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마섹은 이건 이제 다마스커스입니다. 다마스커스는 어디의 수도예요? 시리아 수도예요. 다마스커스에 있는 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강물보다 더 물이 좋다. 내가 그 강물이라면 그 우리나라 강물에 가서 씻으면 되지. 그러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난다. 나만은 열 많이 받았어. 자, 여러분. 인간적으로 하면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직접 와서 맞아들이는 게 맞죠. 그렇죠. 근데 엘리사가 왜 안 나왔을까? 이거 생각해 봐야 돼.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나만은 태어나서부터 우상신을 믿고 살았어. 그 우상신들을 대표하는 그 제사장들이 있었어. 그래서 사람들은 그 제사장을 보고 다 신 취급을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누구누구 신이여, 나에게 내려주소서, 그리고 이 나만을 나병이 치유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그러니까 신과 인간 사이에 반드시 제사장이라는 존재가 껴요. 또는 선지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병이 났다 그러면 병 나은 사람이 누구를 따르게 돼? 그 제사장을 따르게 돼. 와, 지금 한국에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을 믿는지, 목사님을 따르는지 잘 모를 정도로. 이런 경향이 참 심해요. 그거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오랫동안
무속신앙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한테 잘 보려면 누구한테 잘해줘야 돼? 무당한테 잘해줘야지. 그런, 그러니까 신과 인간은 직접적으로 만날 수 없다. 항상 신의 대리자가 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런 생각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지금 엘리사는, 내가 나가면 낫고, 내가 안 나가면 안 낫고, 그거 상관 없다. 나만, 너와 누구의 하나님과 하나님은 너를 직접 나 없이도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이제 나만은 항상 군대 장관이니까, 나만이 떴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요? 모든 사람이 나와서 다 막 경의를 표, 거기에 이제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상신을 섬기는 그 형식, 종교 형식에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아, 이 자식은 꽃배기도 안 배워. 지가 뭔데? 내가 왔는데. 그래서 가자!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그러면서 이제, 자, 그러니까 인간의 뭐예요? 자존심. 그러면 여러분, 조건적인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래, 싫으면 말아, 꺼져. 그리고 모든 일은 없던 걸로 돼버리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이 나만을 떠나게 할 수 없어. 애를, 그렇죠. 그래서 나만이 생각하는 대로 하면 뭐예요? 이제 자기가,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그래, 장군님, 어디가 제일 심하십니까? 그럼 주로 문득병 이 피부를 막, 피부에 염증이 생기고 막, 곰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그러면, 엘리사가, 여호와여, 나만의 문둥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저에게 생기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제 손을, 엘리사 그 문둥병 상처 위에 손을 이렇게 하면서, 나라. 환자와 신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맺게 하지 않아요. 간접이야. 나를 통해서만 신을 만나라. 이래가지고 신을 독점하고, 그래서 권력을 잡고, 그래서 왕에게 제일 필요한 사람들이 뭐예요? 제사장들이야. 선지자들이야. 그것은 이방신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신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원하는 것은 그 요단강이라는 말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늘에서 내려온. 그렇죠. 내려오고 정말 그 내려오면서 정말 복을 내리시는 정말, 그런 의미를 가진, 그러니까, 그리고 강물, 물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그 말씀으로 씻으면 낫는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나만이 하나님과 1대1로 자기라는 선지자는 어떻게 중간에 끼지 않고 빠지는, 그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하여, 엘리사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만 지금 열받아서, 강물, 우리나라 시리아 강물이 훨씬 좋지.
그럼 내가 왜 여기까지 와? 가자! 하고 이제 간 거야. 제가 하나님 곁에서 막, 꺼져, 이 새끼야. 그래서 꺼져. 그렇게 자존심 부리고, 그러려면 꺼져. 어, 그렇죠. 저, 낳기 싫으면 관둬.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같이 나만이 데리고 온 신하들에게 다른 생각을 줬어요. 이런 신하가 있다는 것을 보면 나만이 인격적으로도 참 괜찮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산신하가 뭐라 그러는지 하면 여기 보면 신하들입니다.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진짜 아버지라고 부르네.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고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가 돈 내 뭐야 먼저 기부를 해야지. 그러면 낫게 해주지라고 말했습니까?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무조건 아닙니까? 이 말이에요. 만약 10억을 내어놔라. 그러면 안수해주겠다.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선지자 말인데 그 하나님은 내가 정말 시리아의 그 이스라엘의 원수 나만일지라도 사랑하셔서 낫게 해준다는 것을 믿고 오신 분이 왜 이러십니까? 뭘 요구한 게 있습니까? 그 말을 믿고 그렇게 해 보시라고 이제 그러면서 큰 일을 행하라 했다면 그렇게 큰 기부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그냥 당신에게 이르기를 그냥 강물에 들어서 씻으면 깨끗해진다고 했는데 아무 조건 없이 그거를 왜 안 하십니까? 장군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무조건적 사랑이란 것을 믿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연 와보니 조건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장군님 그렇게 해보세요. 하면 하니 아 나만이 그 말을 들었어. 듣고 그러네. 네 말이 맞네. 이게 나만은 이런 걸 보면 화가 나서 가자 했다가도 뭐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맞는 말을 조언을 하면 보통 막 화가 나면 열받으면 뭐예요? 시끄러워, 이 새끼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만은, 차분하게, 맞아. 그래. 내가 여기에 선지자를 찾아온 것은 선지자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소녀가 믿는 그 무조건적 사랑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이지. 그래서 나만이 그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씻습니다. 그래서 나만이 가다가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나만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여 졌더라. 그래서 나 가지고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예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낫게 해줬어요. 근데 돌아온 사람은 한 사람. 나만도 낫어. 낫으면 뭐요? 가도 돼. 나만 돌아왔어. 예. 네. 돌아왔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제 그때 만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나만이 누가 낫게 해줬다는 것? 하나님이 직접 자기를, 즉 중간에 낀 중재자 없이.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이 교인들의 그 이런 습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직접 기도하는 것보다 왜 누군가가 좀 높은 사람이 내 대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게 더 힘이 있다고. 그건 아주 우상숭배적. 그러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그 존재를 더 믿어.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나만이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 우상숭배적 관념을 완전히 깨기 위하여 엘리사는 처음에 나타나지 않았다. 오로지 뭐예요? 하나님과 나만을 직접 연결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돌아와서 엘리사 선지자 앞에 서서 나만이 말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이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때까지 믿고 있던 우리의 아람의 그 우상신들, 그리고 다른 민족들이 믿고 있는 모든 우상신들은 하나님이 뭐예요? 아니다. 왜? 그런 신들은 다 조건적이더라. 그래서 제사를 잘 드려야만 복을 주고, 이런 신은, 진짜 참 신은 이런 신이 아니다. 나만 장군은 어떤 신을 만났어? 어떤 하나님을 만났어? 유일한, 단 한 분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영생이라는 것은 뭐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 나만이 만났어, 드디어.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참 하나님. 모든 신들은 다 무선적 하나님인데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자, 유일하신 참 하나님. 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아는 것이다? 영성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보낸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러면, 무수히 허다한, 유일하지 않은, 가짜, 참신이 아닌, 가짜 신들은, 자기의 신, 자기의 아들을 이 세상에 인간으로서 보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건 왜 그래요? 왜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낼까? 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특징은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예요? 그 신은 아들을,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낸다. 그 특징이에요. 왜? 자기 아들을 보내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잖아. 그 죽음을 대신 죽어주고 우리는 죽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우리가 믿는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그 특징은 신이 자기 아들을 우리 인간 대신 보내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책임지고 죽어주는 거예요. 다른 신은 어떻게 대신 안 죽었죠. 그러니까 네가 죄를 짓고 회개도 안 하고 그러면 자기가 죽어야지 이런 게 아니야. 아무리 나만처럼 이렇게 악한 짓을 많이 하고 우상 숭배하고 맨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해도 아 하나님은 참 하나님만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이제 이런. 왜 그러면 다른 우상신들은 이 세상에 와서 인간을 대신하여 죽지 않는 신이야? 왜요? 조건적이니까. 왜? 조건적이니까. 대신 죽어주고 할 게 없어. 말 안 듣는 놈은 어떻게 해? 다 죽이면 되는 거야. 말 잘 듣는 놈만 복 주고. 그러니까 아들을 보냈다. 이런 신은 없다. 이 말이야. 오로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들을 대신하여, 우리 인간을 대신하여 죽도록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특징은 이제 이렇고, 그렇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제 그리고 그러면 이 아들이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들이 와서 뭐 하러 왔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보시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르쳐 얘기할 때 인자라고 부릅니다.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자식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모두 사람의 자식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왜? 결국 인간 부모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인자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이 땅에 왔어. 온 이유는 뭐냐? 인간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우리는 맨날 뭐 하라 그래, 하나님아? 하나님 자꾸 섬기라 그래. 잘 섬기면 천국 갈 수 있다. 예수님은 너 인간들로부터 섬김을 받기 위해서 내가 온 게 아니야.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이게 완전히 조건적 하나님과 다른 거예요. 조건적 하나님 말 잘 들어 안 들어? 말 듣고 나를 잘 섬겨. 알겠지? 그러면 내가 나중에 좋은 데 보내준다. 말 안 들어? 각오해. 이런 거죠. 그냥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섬김을 받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도리어 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가 인간을 섬기려고 왔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은 예수라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유일하신 참아. 그리고 섬기고 인간을 섬기려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 대속물이 뭐예요? 대신 죄값을 갚는다. 대신. 자,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특징, 이런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자, 나만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예물을 내놨어. 여러분, 엘리사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지. 고마워서. 더 이상 무슨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그렇죠. 받을 수 있어요. 엘리사는 또 어떻게 하냐면 안 받아요. 왜 그랬을까? 엘리사는 지금 후원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엘리사는 그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을 알게 공부하러 모여드는 학생들이 있어요. 애들을 모아서 밥 먹여주고 잠재워주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는. 그래서 소위 그 당시에 선지자 학교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너무 돈이 없어. 엘리사도 현실적으로는 받고 싶죠. 근데 왜 안 받아? 필요해. 그리고 받는다고 나쁠 거 하나도 없어. 자. 자, 그래서 그 거금을 지금 이제 후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런데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그거를 받지 아니하리라 했더라. 나아만은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왜 이랬을까? 이것도 나만은
일평생 동안 그 우상 숭배. 항상 우상신들은 요구해요, 안 해요? 내놓으라고 요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안 내놓으면, 그럼 말고, 뭐 이런 신이었다, 조건적 신. 그런데, 이제 나만이 드디어 그 이스라엘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지금 자기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한테 아무 잘해준 거 하나도 없어. 오늘 보니까 포항에서 오신 아가씨한테 하나님이 사랑을 막 구걸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 너 사랑 좀 받고 싶어. 그런데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있는 것 같아. 그 얼마나 하나님이 예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하나님 불쌍하기도 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 잘 보이려고 지금 예 그게 제 기분이라니까요. 어쩌면 하나님을 좀 더 잘 설명해서 확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심정이 바로 하나님 심정이야. 그리고 그게 확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확 들어오면, 막 병이 어떻게 확 나버릴 수도 있는데, 자, 좀 생각해 보고. 네. 하나님은 그런 하나.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합니다. 하나님한테는요, 자존심 없어요. 아시겠죠? 엘리사는 거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게 엘리사가 받았다, 이렇게 되면, 역시 받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역시 봤구나. 필요하지만 안 받는다. 그래야만 그 조건적인 우상신들과 무조건적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잖아. 그래서 정말로 아무 조건이 없이 치유해 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키기 위하여 일부러 안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제가 청합니다. 이 노새 두 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십시오. 흙을 좀 퍼달래. 흙 가지고 가겠대. 왜? 이제부터는 내가 그 나만이 너무 겸손해져가지고 이제 엘리사 보고 뭐라 그래요? 종이라고.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만 드릴 것입니다. 나한테는 이제 내가 아는 신은 이 유일하신 참만 이분밖에 없으니 그분에게만 내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데 왜 흙은 왜 달라고 그래요? 흙은 왜 달라고 그러면,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토, 이스라엘 나라의 흙,
그걸 자기 집에 가지고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아직도 시리아 사람이지만 나는 이제 내 마음으로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놓고 그런데 오직 한 가지 깨름직한 게 있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무슨 맨날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이 일을 용서받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제 이 나아만은 군대 장관이기도 하지만 왕이 모든 신하들 중에 가장 신뢰하는 신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매일 아침마다 왕이 우상에게 가서 그 리몬 신에게 가 그 신당이 또 딱 있어. 거기 가서 이제 신이여 오늘도 저를 보호하시고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딱 이제 드리는 거야. 이제 그런데 이제 왕이 나이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왕을 부축하는 그 왕이 얼마나 신뢰하면 그 나만을 자기를 부축하도록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곧 내 왕,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나의 손을 의지하여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이 굽혀진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왕을 부축하고 있는데 왕이 이러면 어떻게 왕이 쓰러지지 않도록 부축하려고 그러면 자기도 이렇게 낮춰야 돼, 안 낮춰야 돼. 그렇게 됩니다. 신당에서 뭐 내가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뭐예요? 내가 진짜로 림몬 나의 우상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지만은 내가 절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호와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은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아직도 왕의 신하기 때문에.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했을까? 아, 여호와를 믿는다면 이제 우상 앞에서 절하면 안 되지. 그랬을까요? 엘리사가 이르되 걱정하지 마라.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엘리사를 떠났습니다. 그거 네 마음을 보고 계신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마. 평안히 가라. 이런 신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조금 갔어요. 떠나 엘리사 나만 조금 가. 자, 여기에 게하시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게하시는 누구냐? 네. 선지자 엘리사의 비서예요. 심부름꾼이에요. 게하시가 마음속으로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병을 고쳐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받지 아니했다. 이게 말이 되냐? 이제 억울하다 이거지.
우리 주인 엘리사 이렇게 병을 문둥 병을 고쳐 이게 목숨을 구해준 건데 아무것도 안 받아? 이거 무슨 뜻이에요? 계하시는 그 무조건적 사랑을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치는 그 엘리사의 교육을 받고도 이 조건적인 생각이 바뀌지를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도무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계하시야. 자. 그러면서 계하시가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나만을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 뭐요? 받으리라. 그럼 계하시는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네, 조건적으로. 받아야지. 대가가 있잖아. 제이죠. 그거 안 받는다는 게 말이 돼. 그래서 받으리라.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뛰어갑니다.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합니다. 자,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게하시가 이르되 우리 주인 엘리사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라고 했습니다. 나만이 현명하다면, 이 계하시를 보니까, 요 놈이 뭐예요? 사기를 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지. 알죠? 그렇죠? 또는, 나만이 현명하지 않다면, 받기는 받는구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항상 악령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적 하나님을 강조하는 악령이 있기 때문에 이 나만에게도 이거 받는 거냐? 받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얘는 선지자고 그렇게 오래 배워서도 자기처럼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을 이제 양쪽에서 하나님의 영은 그렇게 얘기해 줄 것이고 악령은 뭐예요? 받기도 받지. 어느 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계하시의 아주 나만의 앞으로의 행복이 결정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랬더니 나만이 이르되 한 탈란트, 두 탈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두 탈란트를 전대에 메고 옷 두 벌을 아울러 사원에게 주음에 그들이 계하시 앞에서 치고 가니라. 네. 자.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었어. 그들을 보내 가게 했습니다. 왜 나만 장군이 두 종에게 자기의 종입니다. 그렇죠? 자기의 두 종에게 메고 가게 했을까? 이거는 그랬더니 나중에 계하시가 뭐예요? 다 가까이 오니까
너희들 가라 그랬어. 네? 두 종을 시켜서 보내면, 나중에 엘리사가 받았으면 감사하다고 연락이 올 거 아니에요. 네. 그 나중에 이제 또 두 종을 게하시가 보내버렸어. 그러면 나만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엘리사한테 직접 줬냐? 아니, 보내던데요. 그러면 나만은 엘리사가 받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죠. 참 지혜로운 사람들. 자, 그런데 과연 게하시는 뭐예요? 어떻게 했어요? 네, 집에 감춰버렸어. 안 받은 척했다고. 이래서 결국은 이제 그러나 엘리사는 다 알아요. 자기가 안 받았는데 이 엘리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망칠 것이다. 이 자식은 아직도 하나님을 조건적이라고 우기고 있어. 그러니 걱정이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시 어디로 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엘리사한테 게하시가 이렇게 했다고 이제 알려주죠. 그러면서 게하시를 불러요. 네가 뭐 하러 갔지? 네가 뛰어가던데. 응급주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게하시는 아무리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쳐도 계속 이 조건적인 관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항상 그런 선생님 밑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 안 받을까. 그래가지고 게하시한테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려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문둥병을 준 게 아니야 게하시한테. 네? 그렇죠, 그렇죠. 나만의 가졌던 문둥병을 지가 뭘로 받은 거. 이런 참 이 성경의 구약이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약 성경을 구약 성경 속에서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일 고약했던 데가 어디냐면, 예. 뭐 성경이 이 모양이야 라고 했던 데는, 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해방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해방시키려면 그 이집트, 그 이스라엘 수많은 뭐 1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노예로 부려먹고 있는데, 그 100만 명 이상 된 노예가 얼마나 큰 부를 창출하는지 몰라. 그렇죠? 건물을 짓고. 근데 그걸 왜 내보내? 안 내보내지. 근데 하나님이,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려면 누가 누구의 허가가 떨어져야 돼? 이스라엘 왕 바로의 허가가 떨어져야 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 그리고 내 표징과 기적을 아무리 애굽 땅에서 행해도 바로가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해방시켜 주지 아니할 것이다. 자, 지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해방시키려고 그래. 그런데 바로가 해방 안 시킬 것이다. 이유가 뭐라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 성경에서 제일 고약한 것 중에, 아시겠어요? 이건 말이 안 돼. 이제 이런 것은, 이런 말들은 여러분이 무조건적 사랑의 그 깊이를 깊이 깨달으면, 이건 뭐를 증명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 이집트의 왕 바로까지도 뭐요?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세요. 9장을 보면, 네. 9장. 자, 하나님이 바로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며, 이집트 왕으로 세웠으며,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네가 나, 너희들 우상신 말고, 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임을 알게 되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렇죠? 나를 믿을 것이다. 그래서 네가 그 당시 이집트는 세계 최대 강국이야. 네가 이집트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면 온 세계가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그걸 위해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적국 시리아의 군대 장관을 나만을 구원한 것처럼 이번에는 뭐예요? 지금 이집트의 왕 뭐예요? 바로를 구원하겠다는 구원할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를 사랑했죠. 얘를 꼭 구원해야 되겠대. 얘를 구원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세상, 이야, 강체 강대국, 이집트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의 왕을 믿게 됐다. 이것을 하나님은 원했다. 그랬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시켜가지고, 자, 우리 백성을 해방시켜라. 하고, 내보낼 때, 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뭐요? 완악하게 만들어서 해방시키지 않게 할 거라고. 그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말을 무슨 말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1부 때 잠깐 말씀드렸잖아. 그런 어법. 그래서 여러분 아주 사랑하면 3대 독자를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렇게 사랑해서 키운 호르몬이 이 자식이 그렇게 말안 듣고 마약하고 그러다가 살인범이 돼서 체포돼서 가난 마당에서 뭐라 그래? 그래, 가서 되져라. 그게 죽으란 말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퍅하게 했다는 것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내보내지 않은 것을 그 이유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지 않은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그래서 그 3대 독자의 호르몬이가 사형수 아들 체포되어 가는 그 아들 보고 내가 너를 죽이는구나. 내가 잘못 키워가지고 자기 책임을 내가 너를 죽이는구나. 하나님이 바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바로가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지 않은 그 이유를 누구에게 그 죄를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 하나님의 자기에게 돌리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를 전제하고 구약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안 그러고 그냥 써놓은 대로만 읽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하는 애인 남자가 지금 자기를 버리고 떠나도 뭐야? 내가 눈물 한 방울 흘릴 줄 아느냐? 라는 표현하고 똑같아요. 내가 울다가 뭐야? 죽을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을 죽어도 한 방울, 눈물 한 방울 안 흘릴 거예요. 그러고, 그걸 그렇게 그런 뜻으로 써놓은 것을, 단어법으로 써놓은 것을, 그거를 제정신으로 썼다고 보면, 뭐, 성경 쓰레기통에 쳐넣어야죠, 뭐. 그러니까, 사랑을 전제로 하고 읽었으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그래서 정말,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죽이라. 그렇게 말하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뭐가 흐르고 있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이제 이런 사랑을 전제로 하면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뭐예요? 다 죽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에베소서 2장. 자,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살아났다. 그 전에는 뭐예요? 죽었다. 그래서 죽은 것을 살아있는 것처럼 지금 밥 먹고 이렇게 한 뭐 70년, 80년, 100년을 하나님이 허락해 준 것밖에 없어. 그동안에 뭐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무조건적 사랑을 다시 가르쳐서 어떻게 살리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을 죽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죽이라 했다면 하나님은 무슨 마음으로 죽이라 했을까? 했다면 더 이상, 그렇죠. 더 이상, 이제는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없을 때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절대로 이제는 죽음 이외에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할 수 없을 때는 죽는 방법까지도 써요. 하나님. 왜 그러냐?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을 안 믿더라도 야, 이거 내가 죽었구나. 그럴 때는 하나님 불러, 안 불러?
그거를 이용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조폭으로 살아 있으면 그거는 살아 있고, 그건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살아 있고, 이 자식은 죽어 지금. 그럼 죽으면 살아 있는 것은 복이고 죽은 것은 이거는 죽는 것은 이거는 벌이다. 자꾸 이런 이분법에만 탁 사로잡혔던 거예요. 여러분, 시간 팽창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시간 팽창. 이 뭐냐면, 급박한, 이야, 이제 내가 죽는구나 하면, 그 급박한 상황에서는 그 상황을 당한 사람에게는 시간이 팽창된다는 물리학적, 양자 물리학적 용어입니다. 아시겠죠? 자, 저는 그걸 한번 경험을 해봤어요. 이런 거, 여러분, 영화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 젊은 애인, 청년, 청춘 남녀 애인이 차를 타고 신나게 달리다가 드디어 앞에서 큰 추락이 와서 빵 받았단 말이에요. 옆에서 볼 때는 1초도 안 걸려서 0.3초 만에 즉사했어. 그 0.3초는 당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팽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팽창 현상이 일어나면 영화로 그거를 찍으면 어떻게 찍어요? 팍! 해서 그냥 팍! 죽어버려요? 아니잖아요. 팍! 부딪히면 어떻게 돼? 그 유리 파편이 어떻게? 날라가고, 또, 이 안경도 어떻게, 천천히 날아가고. 이게 시간 팽창을 겪은 사람들이, 옆에서 볼 때는 0.3초밖에 안 걸렸는데, 장본인들에게는 뭐예요? 모든 것이 그 0.3초가 30초로 팽창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 30초 동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20층 아파트에서 뛰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떨어지는 데까지 1초, 2초, 쿵, 2초밖에 안 걸려요. 근데 떨어지는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팽창해서 떨어지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때 강력한 영이 역사해서 생각하도록 만들어. 그래서 최종 선택을 하도록. 저는 어떤 경험이 있냐고 하면, 한 번은 우리 아들을 데리고, 스키를 타러 갔어요. 이제, 그 스키장은 저 산 높은 데 있잖아. 그래서 이제 다 타고, 밤 12시까지 타고, 우리 막내 아들을 데리고 이제 차를 타고 쭉 내려오는데, 눈이 많이 왔어. 근데 아차 해가지고 차가 핑 돌아. 도는데 제가, 이야! 이거 죽었구나. 그래서 막 핸들을 막 돌리려고 애를 쓰고 막 브레이크를 막 드립도 밟고 막 아무리 해도 차가 막 쫙 돌아간 거예요. 그 차가 180도로 핑 돌아, 360도로 돌은 거 같아. 이제 돌았는데 그 돌은 시간이 아마 1초밖에 안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차가 차창 밖을 이렇게 보니까 내 차가 천천히
천천히 돌아요. 도는데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고 아무리 핸들을 뭐 어쩌고 해도 조절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야, 이제는 오늘 죽는구나. 그래서 돌고 있는데 온갖 생각이 다 나더라고. 집에는 두 딸이 있는데 우리 딸들은 어떡하지? 내가 죽어버리면. 그때는 엄마는 떠나고 없고, 야, 여기가 어디쯤인데, 이쪽 그냥 절벽으로 떨어지면 이거는 진짜 죽는데, 그런 생각. 그러면서 이제 이러다가 내가 왜 이런 생각만 하고 있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지? 그래가지고 핸들을 잡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 기도하기 전에 뭐 이런 생각도 했어. 그 애 엄마가 나는 이거 이래 못 살겠다고 떠나버렸어. 그러면 내가 부상이라 중상을 입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혹시 와서 들여다보기나 할까? 뭐 이런 생각. 하면서 내가 왜 이런 생각만 하고 있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정신 차리고라는 말은 뭐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어요. 오늘 이런 이 사고로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뭐 죽죠 뭐. 그런데 혹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게 제가 앞으로 더 살아서 제 생각에는 하나님 앞으로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사실 저는 죽기 싫어요. 딸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수만 있다면 이걸 어떻게 수습해 주십시오. 왜? 내 힘으로는 이제 뭐예요? 불가능입니다. 하나님께 100%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기도가 딱 끝났는데 쾅 하는 거예요. 우와 하고 눈을 번쩍 떴어. 여러분 눈이 많이 와서 제설차가 이제 쫙 이래서 눈을 막 절벽에다가 막 갖다 붙이잖아. 해가지고 그 눈이 막 이만큼 한데 그 눈 벽에 제 차가 꽉 박힌 거예요. 우리 아들 꼬마가 그때 뭐 7살밖에 안 된 놈이 옆에서 잤어. 자다가 어깨도 아파. 무슨 일이야? 그 나오면 차가 꽉 박힌 거야. 그래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네? 이 추운데. 그러고 있는데, 제설차가 쫙 와요. 어떠니, 미끄러졌구나. 그러더니, 그, 쇠사슬 꺼내가지고, 이제 차를 묶어가지고. 요즘은 그런 거 힘들 것 같아. 요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옛날에는 그때 반파가 다 쎄였어요. 그래서 그 반파 해가지고 꽉 끌어내서. 그래서 시동 탁 끌어보니까 부릉! 걸려가지고 집에까지 왔어. 그때 제가, 그게 1초, 2초밖에 안 걸렸겠지만.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시간, 죽음을 맞이한 순간이 가장 하나님을, 인간은 하나님을 정말로 찾을 수 있는 시간이다. 그래서 정말 더 이상 살려둬서는 계속 악해지기만 할 뿐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처방도 한번 사용해 보실 수 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벌 주기 위하여, 죽여버리기 위하여 하는 일은 사랑이신 분이라면 하실 수 없다.
살리기 위하여 죽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런 분이 참가자로 오셨어요. 엄마예요. 아들이 자살한 엄마. 그렇잖아도 살기가 힘든데 아들마저 자살을 해버렸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그 엄마가 댕기는 교회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거야. 저 집은 말이야 사업도 망하더니 아들도 죽었다고 자살을 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보통 가르침은 일반적으로 기독교에서 자살하면 그건 뭐예요? 지옥이다. 자살 자체가 죄다. 물론 자살 자체는 죄죠. 왜? 하나님이 생명을 주는데 그 생명을 어떻게 거부하니까 그건 죽음이죠. 그건 당연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거부해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제 제가 이제 그래서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우울증에다가 이제 암에 걸려 죽었어. 이분이 박사님 나는 천국에서 아들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 희망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박사님 생각은 뭐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 아들이 자살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최종적 시간 평창이라는 그거를 이용하셨어. 여러분 시간이란 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내 몸에 얼마만큼 에너지가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속도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달라져요. 시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만 시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인터스텔라 영화 보면 어떤 게 나와요? 우주선을 타고 쫙 가다가 에너지가 굉장한 에너지가 있는 곳이 그 블랙홀이에요. 그 블랙홀에 너무 가까이 갔다가 이 아버지 우주선을 운전하는 아버지의 시간으로는 뭐 일주일밖에 안 걸렸는데 집에 돌아오니까 딸이 86세가 돼서 병원에 입원해서 시간은 그런 거예요. 그거는 거짓말 아닙니다. 그거는 과학적으로 확실히 증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팽창 그 속도 에너지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죠. 그러니까 아파트 20층에서 뛰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게 뭐요? 하나님에게 이게 응급 상황입니다. 이제 이러다가 지금 설득을 못하면 이 아이를 완전히 잃어버려. 그럼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이 작용하면 그 아이의 그 지금 아파트에서 떨어지고 있는 아이의 시간이 변합니다. 그 시간 평창이 강력한 애. 그래서 그 얘기를 했죠. 아들은 천국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만이라도, 그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저 같은 놈도 사랑하시는 분이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구원이야. 여러분. 그래서, 그런, 그거를 소위 말해서 극약 처방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처방은 절대로 미워서 죽이려고, 벌 주려고 하는 처방은 없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알고 있으면,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될까요? 우울증이 싹 나버렸어요.
그렇네요, 박사. 네. 그래서 이런 진리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죽을 사람을 살려낼 수 있어. 그래서 참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깊은 진리를 알아야 돼. 알아서 가르치고 깨닫게 하면 와. 그러니까 우리 포항 아가씨 하나님 잘 봐주세요.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지 몰라. 너무 비싸게 굴지 마세요. 자, 그래서 자 이런 놀라우신 나만이 만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러분도 꼭 만나서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잠깐 기도하고 끝나죠. 하나님 정말 알면 알수록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으로 우리가 낳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생명으로 우리의 마음속이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